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에버치포드 병원 산부인과에 홍역에 감염된 사람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프레이저 보건당국이 경고와 함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홍역 바이러스 감염자의 산부인과 출입을 확인한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그 후 감염자 가족과 접촉해 가족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 글로불린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의 폴반 바인더 박사는 홍역 바이러스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어려서 홍역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위협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인더 박사는 홍역 바이러스 감염자 3,000명 중 1명은 사망하는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홍역에 감염된 1,000명 중 1명은 뇌에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에버치포드, 미션, 칠리와, 아가시즈, 호프 그리고 해리슨 핫스프링 지역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